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버킷틀람에 위치한 코모 프로젝트입니다. 코모를 강력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버킷틀람역까지 500m, 도보로 단 5분, 넘버원 하이웨이를 이용하시기에 아주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5분이면 버나비 마운틴 트레킹 코스를 즐기실 수 있고요. 요즘같이 맑은 날씨에 아름다운 바다와 푸른 하늘을 즐기시고 싶을 때에는 차량으로 8분이면 포트무디 로키 포인트 파크에서 피크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로이드 한인타운까지 차량으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분들이 애용하시는 한인마트, 병원 등의 편의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꼭 한인마트를 이용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세이프웨이까지는 도보로 5분, 월마트는 차량으로 4분, 코스코는 차량으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모의 개발사 스트랜드는 1976년에 설립된 47년의 오래된 역사를 가진 개발사이며 작년에 분양을 시작하여 무려 95% 이상의 분양률을 기록한 알리나를 지은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코모는 총 29층 250개의 유닛들을 분양할 예정이며 예상 완공일은 2027년 봄에서 여름 사이입니다. 코모는 모든 유닛이 9분 높이의 천장으로 답답하지 않고 바닥은 카펫 없이 전체 유닛이 라미네이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모든 유닛에는 에어컨과 EV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된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2베드룸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3,000불 상당의 스토리지 락커를 포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전거 보관함, 카워시 에리아, 앤 덕워싱 스테이션 등이 부대시설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코모는 한층에 10개의 유닛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베드 플러스 덴 플랜은 서쪽과 남쪽에 분포되어 있으며 사이즈는 500에서 531 스퀘어 풋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쪽에 위치한 B2 플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34 스퀘어 풋으로 L자 구조의 키친 레이아웃을 갖고 있으며 문이 있는 댄이 있어서 방이나 스토리지로 쓰시기에도 충분해 보이는 플랜입니다. 2베드룸 플랜은 북쪽과 남동쪽에 위치할 예정이고 그 중에서도 남동향에 위치한 C1 플랜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1 플랜은 734 스퀘어 풋으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이 두 개가 떨어져 있고 마스터 베드룸에 큰 클로젯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세컨드 베드룸이 세컨드 베드룸 옆에 붙어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코모의 큰 자랑인 어메니티는 3층과 29층 두 층에 나누어져 자리 잡고 있습니다. 3층에는 요가룸, 짐,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놀이터는 물론이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퍼팅그린, 그리고 유럽에서 즐겨하는 게임인 보체 게임 코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29층에는 가장 기대되는 어메니티 시설인 루프탑 시그니처 스카이 스파와 시그니처 라운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실외에는 핫앤 콜드 플런지 풀, 그리고 실내에는 스팀룸과 사우나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편하게 릴렉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베드룸 플랜은 50만불 초반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베드 플러스 덴의 분양가는 50만불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C1 플랜은 70만불 후반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2베드룸 플러스 덴은 80만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3베드룸은 90만불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디파짓 구조는 원베드 플러스 덴 이하는 20%, 2베드 이상은 15%를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계약하실 때 만불,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만불을 제외한 2.5%, 그리고 120일 후 나머지 2.5%가 두 번째 디파짓이 되고요. 세 번째로 빌딩 퍼밋이 나올 때 5%, 세 번째 디파짓을 낸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5%, 네 번째 디파짓을 낸 시점으로부터 또 6개월 후 나머지 5%, 총 20%를 내시게 됩니다. 스트라타 비용은 스퀘어풋당 64센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최대 15,000불가량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니 코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